그 둘 중에는 누가 더 다이어트 전문가야?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. 아 이건 진짜 자존심 있게 이건 프린트로서 자존심 있게 꼬인이 다이어트 몇 년 차지? 저 10년 넘었다고? 저는 18년 차요.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요가 잘 안 와요. 무슨 사람 야매로 살고 싶어 해. 난 야매로 놀아. 오케이 이렇게 하자. 너는 둘이 우리를 한 명씩 데려가서 우리가 딱 다이어트를 진짜 너네 말대로 해. 그때 김먹방 안 하고. 야 정재야 못 빼고 나 계속 이 상태면 아무도 나 이제 신뢰하지 않아. 너무 못 빼? 맞아. 여기가 백팀은 여기다 시키겠더래. 백팀 미쳤다 그림팀. 이거 나이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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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안산에 왔습니다. 현서가 지금 승배랑 동거라고 써가지고 오늘 승배네 집에 하루 얹혀서 자면서 다이어트 약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들지? 여기 사람 짱 많다? 야, 오늘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야 얘기를 좀 해보자. 어? 얘도 먹고 싶나 봐. 오빠 안녕. 있었네? 왔니? 안녕. 제가 자주 본다 그러죠? 아 잠깐만 내가 상관 찾는 걸 지금 시키는 거야? 너 또 이 시대의 퐁퐁남이구나. 아 개소리야. 승야 그게 어땠어? 어? 아 맞아 자기야 이거 봐봐. 뭔데? 엄마가 손편지 줬어. 음식 주셨어? 어 엄마 반찬 줬어. 아 하필 오늘? 어. 야 이게 운명이네. 아니 근데 그리고 승야 손편지 계속 먹자고. 아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. 무슨 얘기를 해? 아니 얘기 좀 해보자. 아 그래 제가 너 먹을 수 있는 게 뭐 어디까지야? 그건 현서가 정해주는 거야. 내가 짜주는 게 나름이야. 아 진짜로? 어. 아니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 않나? 다이어트 끊게 다이어트잖아. 어 어떡하지 오늘 진짜 제대로 된 항상 차림 하고 싶은데. 야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우리 그는 파는 거거든. 뭐? 맛있다. 아 이거 나? 어 이거 내 동생도 이거 먹는 거 같던데. 그래? 그래 너 이거만 먹을 거야? 아니, 잠깐 이거 보여줘. 엄마는 바르자? 야, 널 위해 내리. 아, 이게 왜 날 위한 거야? 이. 아. 입맛 하세요. 야, 진짜 졸라 맛있겠다 근데. 나 이거 먹으면 괜찮아. 자, 어쨌든 한번 어떻게 짜볼까? 와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무슨 맛이야? 편의점에서 파는 그냥 그건데? 냉동식품? 어, 나 먹어볼래. 말이 안 되지. 뭐야? 뭐야? 이거 추석 선물 받은 거거든. 소고기야 이것도? 와 이게 좀 지리긴 해. 와! 왜 하필 오늘 온 거야 이게? 와. 뭔 일이야 이게? 너 이거 어떻게 타이밍 어려워? 이거 이럴 때 오냐? 그래. 아 근데 진짜 나만 좀 그래? 뭐가 그래? 난 둘이 잔다는 게 조금 내가 아니, 내가 그래서 내가 아니 어제 카메라 끄고 잠을 자야 되잖아. 방이 두 개 있으면 모르겠는데. 아니 어떻게 근데 자도 침대랑 가방에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? 아 좀 그래 나는. 좀 이상하다.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? 아 왜 그래 엉뚱한 애를 불렀어요? 아무리 어색하다고 해도. 걔 좋잖아. 존나 깨끗하네. 저희는 오면서 우리 보링 선생님께서 카츠 라이트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. 그럼요. 카츠 라이트랑. 너무 먹고 싶으면 가자면 나중에 한 번에 사줘. 혹시 몰라서 바르닥 가져왔고요. 봐봐 너 실제 바르닥 먹었는지 검증. 아, 근데 제가 여기 다 꽉 찼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만큼 남은 거예요. 이거 다 바르닥이에요. 개 많네. 저 10만 원어치 샀어요. 저는 무조건 그냥 집에서 있으면 거의 바르닥 먹어요. 어, 그럼 합시다.
아 속옷은 좀 넣어 민망해. 뭐 속옷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? 누가 봐도 속옷인데 이거. 어차피 무등색이잖아 근데. 얼마나 먹을 거야 근데? 닭다리살 하나 할까요? 닭다리살 오케이. 개 맛있겠다. 근데 내 친구 중에 프로 다이어터 있어. 걔 바르다가 똑같이 먹는데. 야, 어차피 평생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맛있게 먹어야지. 맞아 근데 그거예요? 그게 진짜 팩트였어요 내가 봤을 때. 근데 왜냐면 너도 그거는... 이렇게 할 거 아니야? 저 그냥 맥주 마셔 좀 마세요. 그래 이게 너무 빡세게 하면 안 돼. 맞아. 진짜 바르다를 다이어트 한다고 이것만 먹고 살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생 그냥 일반식 대신 이걸 먹는다 생각하고 재밌어. 저도 이번에 그럴 생각입니다. 뭐 해야 되지? 뭐 약간 여자 같네. 머리 묶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줘. 왜 어색해요 왜 이렇게? 나 좀 어색해. 아 왜 사람이? 그래. 왜 그래? 아니 사람이. 연서재 있는 괜찮은데.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. 일단 이리로 오세요. 네, 고기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. 네. 이건 일단 상온 보관 좀 해놔야 돼. 그래서 구워 먹어야 되니까. 먹자 오늘 일단. 어? 먹으면서 알려줄게. 뭘 먹으면 안 되는지. 괜찮아요? 괜찮아. 배부른 건데 괜찮아요? 소고기랑 고기는 나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진짜 많이 먹고 너 대신 이게 너의 이제 밥 양일 거야. 어? 그냥 완전 초절식을 한다고 생각해. 일단 알았지? 일단 오늘은 일단 제외하고 내일부터 쳤을 때 9일이거든? 일단 나는 무조건 16:8 간헐적 단식을 해. 16:8? 16시간을 공복 시간 유지하고 8시간을 이제 밥을 먹는 거거든? 개처먹어도 돼? 아 근데 적당히 그냥 배가 부르면 안 돼 일단. 아 나 진짜 안 먹으면 이제 나 진짜 울 것 같다 할 때 먹는 거야. 절대 배가 부르면 안 돼. 얘 자기의 명예가 들려서 지금 나를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? 그냥 9일만 죽었다 생각해봐. 나는 다이어트에서 무조건 애사비를 먹거든? 홀씨잇 꼬랑내 나는 거 아니야 이거. 근데 또 여기 타먹으면 맛이 괜찮아. 나 엄마 셀 거야 시켜줘. 구라 치고 승배 발 담근 물 같아. 야 지금 니한 발냄새 존나 나는 거 같아. 하루에 15,000번은 무조건 걸어. 야 오늘도 저거 고기 먹을 때 너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. 저걸 안 먹어야 될 것 같아. 저거? 아, 근데 고기는 먹어도 돼 솔직히. 아까 내가 어떻게 먹는지 보여줄게. 소고기 먹는 법은 나도 알아. 소고기랑 겹들여 먹는 게 너 다 잘못했어. 내가 알려줄게. 일단 이거 잘 먹고. 어 잠깐 나 저기 개인 촬영 좀만 하고 있을게. 어? 아이 씨발 존나 야매 같아요 쟤. 갑자기 와서 소고기를 처먹으려. 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 같아요. 아 이거 진짜 살 빠지는 거. 그걸 얘기를 안 해줬다고? 근데 좀 웃지 말아요. 와 이제 좀 편해졌네 마음이. 아니 왜 나 어색해가지고 아까. 자 뽀링이가 해준 닭가슴살. 이거는 한입 닭가슴살. 이거는 소스 닭다리살. 닭가슴살. 이건 스테이크 닭가슴살 스테이크. 이건 닭가슴살 너게. 그리고 이거 제 최애 볶음밥 중에 여기 뭐가 있냐 당면이 있어요. 닭갈비 볶음밥인데 개맛있겠다. 기대요. 와우 그러니까 뺀 계기가 너네 양쪽 엄마 아빠들 때문인데 내가. 근데 뭔가 기동님이 요즘 약간 멋있어 보인다. 어떻게 해야 돼? 어? 뚱땡이?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. 보여버렸네. 이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계기가 지금 너네 양쪽 엄마 아빠 때문이야. 좋네요. 오히려 좋은 거죠. 운동 15분 2시간 반 했대. 2시간 반씩 하는 운동을? 하루에요?
맨날? 난 맨날 안 돼. 대신 짧게. 깔짝깔짝? 응, 깔짝깔짝. 근데 이게 좋은 거야. 홈트. 근데 진짜 독하게 한다. 재현님은요? 재현님은 세자리에서 탈출해. 독하고 있어. 그래서 단식원 갔잖아. 아. 절대 배가 부르면 안 돼. 아니 지수 홈트 하는 거 하나 하고 저 거 하나 할까요? 그럼 이렇게 하자. 나 하는 거, 너네 하는 거. 아, 하나씩? 어. 난 좀 빡세게 해. 뭐 한대요? 그냥 플랭크 10분을 타이머를 재놓고 그 안에 5분을 끝내면 돼. 아, 뭔 소리예요? 왜? 플랭크 5분 말이야? 아, 근데 해봐. 이거. 해봐, 해봐. 나 따라 해봐, 그냥. 자, 하나, 둘, 셋. 지금 핸드폰 하는 거예요? 핸드폰 다 됐어. 아, 미치겠네, 진짜로. 아, 개 힘들어. 아니, 얼마나. 10초만 더 할까? 아니, 아니요. 오케이, 끝. 아! 아, 너무 힘든데 진짜? 야, 우리가 홈트는 홈트도 아니었던 거야. 자, 3분에 바로 시작이야. 아, 뭘? 아, 저 못해, 못해요. 아, 뭘 못해? 해봐, 그냥 한번 해봐. 아니, 얼마나 더 해야 돼? 할 수 있어. 1분 30초. 오케이, 끝! 아니, 진짜야, 진짜. 야, 너가 나 운동시켜주려 한 거 아니야? 아, 잠깐만. 자, 네, 저대로 가. 어떠세요? 이거 다이어트 콘텐츠 맞아? 맛있다. 아, 굿없이야? 나 재현아 소고기만 먹어. 알았어.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. 꼭꼭꼭 씹어 먹어. 천천히 먹어. 응. 참 좋은 고기잖아 또. 꼭꼭 씹어 먹어. 하나씩. 아, 습관이야. 와,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? 고기는 잘 안 지잖아. 양념이 되어 있어서. 안 돼, 먹자. 그럼 선배가 빠 한번 빨아주면 괜찮아? 응. 이거 빨아줄 거면 기왕이면. 하나씩 먹어야겠다. 아, 맞다. 습관인가 봐. 와. 아, 천천히 먹는 거 너무 좋다, 재현아. 진짜 어려워. 아, 어, 좋다, 좋다. 저 여유로워 보여, 사람이. 더 내려와. 네. 아, 이게 처음인 거 같아. 잠깐 하지 근데. 아니요. 허벅지 할래요? 아니면은 허리 할래요? 허벅지로 하자. 아, 힘들어. 야이씨. 너 집에서 매일 운동하는 게 이거야? 너 죽을래? 이렇게 힘들다고 그랬던구나. 제 건 진짜 힘들어요. 아, 그만해. 이게 넘어가지. 아니, 이게 힘든 동작이 마지막까지. 마지막까지. 다리 돌리려고. 아니, 더 꼬부려야죠. 아니, 씨, 거울로 지수 한 다리가 보인다고 준다. 놀아보자. 자, 시켜라. 나 먹을 거. 어? 먹을 거 시켜. 현서야, 어. 얼박사도 먹으면 안 되지? 아유, 절대 안 돼. 알았어, 어깨차랑 생수 하나 먹게 그러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, 개쩔어. 와, 오랜만이야. 와이비가 승배 짱짱맨이야? 운만 같이 게임하기 싫다. 오, 뭐야.
교환이 왔으면 인사를 해줘야지. 야, 잘 놀았니? 어. 아 근데 우리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존나 했어. 나 진짜 재열이 생각만 했어. 왜? 어떻게 살을 빼줘야 되는 거야? 아, 그래? 안 먹었지? 아, 재열이 안 먹었어, 안 먹었어. 안 먹었어. 좋다, 좋다. 여 뭐 동물의 왕이야? 동물의 왕 같아. 재열이 너무 후다르다. 이제 성형할 거 아니야? 잘 준비 중이야. 이거 시선니? 너 자는 잠깐만. 자는 거 외롭지 않게 우리가 꾸며줬어. 그래. 너 너의 잠자리야. 그래, 나 좀 이따 전화할게. 어때? 이게 뭐야? 아 재열 잘 어울린다. 재밌었어.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근데 약간 그 뭐야 그 다이어트 침인데. 귀에 모든 신장이랑 장기 있는 거 알지? 침? 그러니까 귀침이라고 그냥 이거 알로 하는 거야. 근데 현수 맨날 해. 나 맨날 나 지금도 하고 있거든? 이렇게 하고 있어. 근데 하나들도 안 아프고. 아, 야 여기가 붙이면 여기가 식욕억제래. 너가 급하긴 하구나. 고마워. 봐봐,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심심할 때나 여기를 눌러, 혀를. 알았지? 확실히 야맨 야매야. 난 야매 좀 볼까? 확실히 야맨 야매야. 이거 사람도 관심 진짜 많을걸? 그래? 어. 그리고 내가 또 생각을 해봤어. 또 생각. 다이어트 좋거든. 반신욕. 나 반신욕 좋아하잖아 또. 아 그럼 다음 주까지 한 총 3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. 반신욕도. 그 스스로 체크해 줘. 오늘 하여튼 너의 하루를 보니까 정말 야매야. 그러면 불 꺼줄게. 고마워.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안녕. 오남 이 몸에. 입맛이 뚝 떨어졌어. 썸네일 하나 따야 돼 그리고. 지금 와서? 응. 저랑 같이 놀래요? 아니야. 거기 있어. 아니야. 하지 마. 아니 좋은 썸네일 하나 뽑아드릴게요. 아니 하지 말라고 거기 꺼지라고 거기 있으라고 거기.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. 제발 거기 좀 쳐두어. 야 불 잠깐 켜. 여기 한번 봐봐. 일어나 봐. 좀 아니 가까이 와서. 가까이? 아니야. 거기 있어. 여기 카메라 한번 봐봐. 아니 아 꺼져. 거기 앉으라고. 아 제발. 이제 자. 거기 누워. 자, 여러분 뽀랭이는 잠들었고 지수도 잠들었고. 드렁. 내일 봐요. 이제 뭘 하면 되지? 기침이. 어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야, 빨리 해줘, 밥. 아침 뭐야? 예보링식 아침 식단. 직접 식사를 해야 돼요. 응. 근데 약간 좀 아침 소식해야 돼요. 보링 식단이야 이게? 보링 식단. 어제 운동 통합 4시간 한 거 아니야 거의?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을 빠질까? 이거 적게는 6시간 있다니까? 4시간 걸었잖아 나 성수에서 여기까지. 아 근육 잡혔나 보다. 근데 확실히 눈바디는 점점 변해. 그래요? 어 시원해. 아 이거 승다가 뭐야 하는 거야? 그리고 뭐지? 림프 다이어트라고. 내가 봤을 때 너 독소가 좀 쌓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루에 한 3분씩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진짜 쉬워. 겨드랑이 치. 그냥 이렇게 치면 하루에 10번씩. 그런 거 알려줄게. 이게 급하긴 급한가 봐요.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써가지고 지금. 내가 일단 해볼게. 누구한테 안 봐준 듯 했다. 아 오케이. 잘만 따라오면 돼. 화이팅. 해보자. 이겨보자 우리. 누나 10개까지 혼자 하자. 6 배가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? 7 하루에 15,000 모으는 거.
저기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. 졸라 졸라. 아니, 진짜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? 나 얼굴살부터 좀 빠진 것 같아. 지금 얼굴이 좀 작아졌거든요. 연주 나 먹긴 하다가 지금. 아 존나 각이 생겼어. 현수야 어때?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잠깐만. 아 왜요? 미리 말하지만 무게는 생각보다 안 빠졌어. 근데 나 왜냐면 우리는 건강한 다이어트 추구하기 때문에. 내 추석 일상이야. 못 먹고 혼자 닭가슴살. 팬츠만 입고 공부하다가 닭가슴살 먹는 게 내 일상이야? 미안한데? 아 근데 왜 다 알몸으로 먹은 거야? 아 나는 근데 몸이 좋아졌어. 아 얼굴살이 얼굴이 많이 빠졌는데? 존나 빠져. 근데 이건 사실 몸무게가 중요한 거 아니야? 난 빠졌어. 어. 근데 너 옛날에 생각나지? 우리 다이어트 게임 할 때 너 촌몽이었던 거. 근데 진짜 컨디션이 엄청 좋게 가려지고 있는데. 그걸 왜 그래? 내 촌몽 잘생겼다. 내가 좋아하는 그 손은 어? 좋아하는? 아니 나 이때 관심이 많아요. 바르닥이랑 같이 닭가슴살 처먹으면서 다이어트 꾸준히 했고요. 몸무게를 이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몸무게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몸무게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존나 올 것 같아요. 이런 얘 아씨가 이럴 줄 알았어. 나 오늘 일부러 반바지 입었어. 내가 그때 이제 시작하자고 했을 때 기동님! 아무도 먹지 말라고요. 아무 데서나. 어 기동님 먼저 어? 어? 77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? 오늘 많이 먹었는데 70 아니 76점 몇인데 76.4 시작이 시작이 몇이었는데? 어. 아 정책이긴 하네. 아니야 이게 진짜 빠졌어. 정책이 끝났어. 아니 인형 이게 아니 아니고 아니 근데 얼굴은 빠졌는데? 빠졌어. 나 엄청 빠졌어. 근데 몸무게가 중요한 거 아니야? 야 이거 너무 나 진짜 먹었습니다. 진짜 76인데 몸무게 빼고 나는 여기 좀 빼주세요. 우리 존나 먹었는데 다시 안 먹어도 돼? 아니 나 반바지 벗어 아니 왜 내가 커플 빨간 팬츠네 갑니다. 우와! 우와! 뭐야? 4kg 뺐어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이게 너무 굶어서 뺐어. 아니야 하나도 안 굶었어. 야매! 다이어트는 야매로! 야매 때 현서짱! 야매 때! 닭가슴살을 하루에 한 개씩 이상 먹었어. 계속 먹었어. 그 유명하지? 나 먹었잖아. 두 개 한 개 두 개 먹었어. 난 바닥 먹으면서 다이어트. 나 어제 뭐 먹었지 알아? 점심에 햄버거, 저녁에 멸치. 왜 그래요 도대체? 안 찐다. 운동을 많이 하니까. 너가 몸무게가 안 찐다는 이유가 아 뒷먹방을 해. 뒷먹방이 아니고 왜 하고 왔어요? 어제만 먹었어. 어제만.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잖아? 나도 목표 몸무게가 85kg고 여기는 65kg라고 하시니까 10kg 지금 40kg 40kg 근데 진짜 바르닥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. 진짜 괜히 한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집에서 바르닥이 냉동실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있으면 그냥 바르닥 하나 데워 먹으면 그 다음부터 안 먹게 되거든. 근데 바르닥이 없으면 배민을 켜. 맞아 10kg 햄버거 맞아 시작했다가 나중에 오리고기로 갔다가 나중에 샐러드로 가. 맞아. 그래서 바르닥 나 이번에 하면 한 20만원어치 사놓고 냉동실에 약간 꽉 채워놓고 진짜 먹을래. 진짜 좋더라. 진짜 바르닥 최고. 아 나도 먹어보면서 느낀 게 닭다리살은 사실 그냥 치킨이야. 치킨 생각도 먹으면 돼. 맞아. 근데 그 지금 저희는 바르닥이랑 예전에 저희가 판매했었던 라온콕 그거 병행해하면서 먹고 있고 뭐 좋다고 하는 제품들 사실 조금씩 먹고 있어요. 이거는 천천히 또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이어트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르닥 먹어. 바르닥으로 치킨.